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HOXY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형이 다 해결해 드릴게요. 딱딱한 군대? 에이, 그게 언제적 군대이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저희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봄 느낌이 좀 나네요. 그래요. 네. 예. 자,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다 먹고 싶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훈련 끝나고 딱 한 모금 마시는 콜라. 탄산은 정말 신의 선물이죠. 예. 저는 콜라 받고 레이스 들어갔어요? 네. 콜라 받고 저는 패스트푸드 갑니다. 제가 워낙 또 초딩 입맛인 것도 있는데 이 자대에서 나오는 햄버거, 일명 군대리아가 정말 맛있어요. 근데 약간 2%, 2%가 부족해가지고. 자, 지금 군대는 안 갔지만 햄버거가 주는 행복함은 저도 압니다. 근데 바로 올해부터 군대에서도 그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리아 다들 아시죠? 네. 자, 군대리아로 불리던 햄버거 식단의 자리를 시중 햄버거. 시중 햄버거가 일부 대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시중 햄버거가요? 아, 그러니까 브랜드가 들어온다고요? 엠사, 네. 엘사 뭐 이런 거요? 자, 장병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잖아요. 괜찮네. 네, 괜찮네. 괜찮네. 네, 장병들의 행복한 식단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햄버거뿐만 아니라 메뉴가 엄청납니다. 닭강정, 햄버거 스테이크, 돼지갈비찜, 심지어 연어 숭어까지. 총 24개의 신규 급식 품목이 도입된다고 해요. 와, 대단해요. 최고 최고다. 이게 단순히 입맛만 맞추는 게 아니라 늘 영양학적으로 균형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먹는 게 바로 전투력 향상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국방부가 아주 제대로 캐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병이 행복한 군대, 행군기도 늘 응원하는 거 아시죠? 그럼 저희도 기분 좋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프리안 사랑 푸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오늘은 연애 1년 차지만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고민 장병의 사연인데요. 뜨거울 때죠. 네, 근데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것만큼은 도저히 또 이해를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과연 고민 장병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바로 만나볼까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0일을 넘긴 일병입니다. 여전히 풋풋한 사랑을 하는 중이죠. 여친은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덕분에 지금까지 큰 다툼 없이 사랑을 이어왔어요. 그날 전까지는 말이에요. 두둥. 일주일 전. 오, 프로필 사진 뭐야? 내 여친이지만 너무 예쁘네. 유유. 이거 천사 아니야? 아, 참 부끄럽게. 머리 바꾼 기념으로 한번 찍어봤지. 자기가 선물해준 귀걸이 봤지. 아, 블링블링 너무 예뻐. 아, 진짜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내 첫 선물이잖아. 길거리에서 산 건데, 아, 고마워. 아유, 길거리에서 산 거면 뭐 어때. 처음으로 준 선물인 게 의미 있는 거지. 받았던 인형이랑 편지도 다 간직하고 있는걸? 우리 자기는 어쩜 이렇게 마음씨도 예뻐. 목걸이랑도 잘 어울리네. 그치? 한동안 모셔두기만 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꺼냈어. 와,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앞으로 매일매일 꺼내봐야지. 다음 날. 리피, 잘 지내? 군대 살만해? 요즘은 목소리 듣기도 영 힘들다잉. 학교 동기랑 통화를 왜 하냐? 그런 시간에 우리 수민이 목소리 한번 더 들어야지. 팔불출, 팔불출. 야, 연애한다고 친구는 안중에도 없다 이거지? 지도 연애한다고 바쁘면서. 그나저나 우리 수민이 학교 잘 다니지? 남자들이 안 찝찝대? 너무 예뻐서 불안해 죽겠다니까. 유유. 너만 믿는다 진짜. 야, 그렇게 예쁜 애가 너밖에 모르잖아. 그럼 복 받은 줄 알아. 어제 푸사도 진짜 예쁘더라. 아, 안 그래도 나도 푸사 보고 심멋, 심장 멎는 줄 알았잖아. 보석이 빛을 잃지 않냐?
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했거든. 근데 내 친구라서 말해준다. 너 그 목걸이 뭔지 몰라? 어? 어 목걸이? 귀걸이 아니고? 귀걸이 내가 사준 거잖아. 예쁘지? 야 멍청 목걸이 목걸이. 야 그거 대희 선배가 수민이한테 선물한 거잖아. 야 그때 그거 목걸이 엄청 비싼 거라고 과에서 난리 났었어. 너 진짜 몰랐어? 어 대희 선배라고 하면 그 수민이 전 남친? 그래 그 부티? 아, 그대로 읽어주세요. 바꾸지 마세요.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 그 부티 잘 자르던 선배 있잖아. 어, 와, 흘른다. 그걸 걔는 아직까고 다니냐? 부티 맞죠? 설마 그거랑 비슷한 목걸이겠지. 비슷한 게 한두 개냐? 야, 비슷한 목걸이는 무슨. 그 비싼 거라고 다들 구경한 건데 헷갈릴 리가 있냐? 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보든가. 잠시 후 자기 나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사진 속에 한 목걸이 대희 선배가 선물했던 거야? 아 목걸이? 어 저는 사귀었을 때 선물 받았던 거야. 왜? 그게 왜냐고? 어허.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 아니 뭐 헤어지면 꼭 선물을 정리해야 돼?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전 애인이 준 선물이잖아. 어. 아니 오빠 전 애인이 준 선물이 왜? 나는 정말 별 의미 없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예뻐서 쓰는 거라고. 아유 누가 준 건지 기억도 안 난다니까. 알고 보니 전 애인에게 받았던 목걸이, 구두, 편지까지 모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전혀 마음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별 의미 없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 개인적으로 그 선물들 다시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부티. 받아가지고. 부티 잘 잘. 전 애인이 준 선물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여친이네요.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싸우는 커플 많이 봤거든요. 아무것도 이제 모를 때는 상관없는데 전 애인이 준 선물이라는 걸 알고 나면 신경이 쓰이지. 그렇죠. 그렇죠. 이 전 남친, 뭐 전 여친이 준 선물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 못 잊었나? 어, 그렇지. 또는 어, 이거 보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지 않을까? 막 혼자서 오만 가지 상상을 맞아요. 하게 되니까 맞아요. 힘들죠. 네. 이건 근데 진짜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또 누구 관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 말고 철저하게 애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만약에 내 애인이 전에 만났던 사람과 관계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그 선물을 버리고 똑같은 걸로 제가 다시 선물해 주겠습니다. 오, 좋다. 와, 역시 럭셔리. 부티 좔좔. 부좔. 좋은 방법이다. 예.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어? 같아요. 예. 진짜로요? 그냥, 예. 물건은 물건에 불과하고 그 전 연인에 대한 뭐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나 그렇게 뭐 갖고 있고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면 전혀 신경이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전 남자친구가 선물한 목걸이를 항상 내 여자친구가 자신의 신체에 목에 항상 걸고 다니는데 잘 어울리고 이쁘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진짜 좋아. 우와. 근데 이름이 써있어, 전 남친. 이름이요? 이니셜이. 전 남친 이름이요? 여자친구 이름 여자친구 이니셜이랑 하트가 이렇게 돼있어. 근데 잘 어울려. 너무 예뻐. 비싸고. 그때는 좀 생각 좀 달리다. 오, 다행히 나왔다. 네. 자, 나는 사실 전 애인에게 받은 물건 중에 이건 아까워서 솔직히 못 버리고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라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저희 집에 국방TV 채널에 나와요. 저는 뭐 옷, 뭐 신발. 근데 굳이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다. 안 버리지 않았어요? 버린 굳이 그걸 버릴 필요가 있나? 예, 예. 예. 예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뻐.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렇죠. 수민 씨는? 네? 있네 있네. 제가 봤을 때는 뭐야 지금 차고 있어요. 아, 지금 그 귀걸이? 왜 차고 있어? 아, 그 교회 오빠한테 받은. 아니에요. 교회 오빠.
브이 오빠한테 받은 거네 십자가. 아. 그 오빠 맞죠. 어. 네. 저는 사실 아직 다 한 개도 못 버렸어요. 아. 편지나 이런 것도 다. 편지도? 네. 편지도? 이거를 저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면 홀라당 버릴 거라고. 아, 질문 없으니까? 없으니까 뭐 굳이 이걸 버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들여다보지는 않고 그냥 처박아 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물건은 물건일 뿐이라고 해도 내 애인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짜증날 것 같은 전 애인의 흔적. 그렇죠. 편지. 맞아. 난 사진. 편지 사진. 사진 맞아. 어. 약간 해외 토픽에서 자주 보는 거 왜 문신 여자친구 그건 진짜 돌아버리겠다 눈설이나 네, 뭐 맞아. 얼굴을 사실 새기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해외 많죠 많아요 네.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지워야지 지워야지 그래서 문신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하지 마라 맞아 진짜로 자식만 해라라고 지금 맞아요 꼭 결혼한다고 해서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당연히 뭐 아까도 말씀하신 커플링 최악이죠 있으면 뭐 절대 그런 거 같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 뒤에 이니셜 같은 거를 이렇게 영어로 해가지고 그래 이거 막 붙여놓고 은색 그 스티커 이렇게 스티커를 딱 하잖아요 입체 스티커 이렇게 붙여놓죠 아니 플라스틱으로 된 거 막 했잖아요 근데 여친 차 뒤에 구멍이 뽕뽕 나 있어 흔적이 있어 흔적이 있어 기분 엄청 나빠 예전에 메꿔버려야 될 거 맞아 근데 그 차가 전 남자친구가 사준 거야 야 그럼 어떻게? 그 차 쓰세요? 쓰세요 그래 그냥 쓰세요. 쓰세요. 아 그래요? 저 운전 좀 해도 될까? 그 차는 쓰고 못 사주니까. 또 핸드폰 뒷번호. 핸드폰 뒷번호. 커플 뒷번호. 커플 뒷번호 아니면은 누가 봐도 이건 생일이에요. 뭐 0218. 근데 가족 구성원이나 자기 생일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가만있어 봐. 진짜 99.9%로 전 애인의 생일이나. 사귄 날입니다. 어떻게? 지금 조심하세요. 어떻게 하지? 지금 약간 지금 뭔가 잘 됐대. 네, 과연 많은 사람이 이별 후에 선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 결과를 알려줄 그분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와, 오셨다. 어서 오세요. 와.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자, 미혼 남녀 683명을 대상으로 이별 후 선물 처리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남성은 헤어진 연인에게 선물을 돌려준다. 32.7%는 의견이 1위로 나왔고요. 그냥 사용한다. 25.1%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여성의 경우에는 그냥 사용한다. 41%가 1위. 2위는 가족 및 지인에게 선물한다. 29.2%가 올라왔습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별 후에도 계속 갖고 싶은 선물에 대한 설문에 남성은 의류를 1위로 꼽았고요. 그리고 또 가전 및 디지털 제품을 2위로 꼽았고 여성은 가방을 1위, 그리고 액세서리를 2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별 후 보관하고 싶은 선물과 처리 방법에서 남녀의 차이를 엿볼 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맞았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선물을 다시 돌려주는 것도 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화해서 너한테 받은 선물 줄 테니까 나와 뭐 아니 택배로 뭐 보내고 이게 오히려 더 구질구질해 보일 것 같은 느낌 네. 나한테 괜히 미련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보려고 진짜 그러니까. 가짜에 약간 이렇게 생각할 맞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좋을까요? 이게 또 난제네 크게 나누면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돌려준다 얘기 다 나왔습니다. 집에 그냥 둔다. 요거를 계속 쓴다. 버리지 않고 사용한다. 버린다. 마지막으로 판다. 괜찮다.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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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이트. 판다. 저도 판다.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면 팔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욕먹. 욕먹어? 좀 오래돼야 헤어진 지 그래도 기본 1년 정도는 넘어야 기분 좋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 기분 좋게 빨리 팔아야 시세를 잘 받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중고마켓에 재미를 좀 붙였어요 채소 나오는 그거 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이런 게 많이 올라와요 근데 아 진짜? 네 그래서 커플링, 뭐 커플 아이템들이 많이 올라와요 어머 근데 심지어 샀어요? 아니 사진 않았고 봤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니셜이 안에 새겨져 있는데 그걸 매장 가면 지워줄대요. 그래, 하시더라고. 지우세요 이렇게. 네, 사진 잘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게도 활용이 되는구나. 대박.
자, 전 애인의 선물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이제 고민 장면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물건은 그냥 물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게 뭐 알라딘 램프처럼 뭐 그 안에 막 옛날 여친이나 뭐 남친이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못 견디겠다 싶다. 그러면 좀 의미 있게 봉사단체에 기부하거나 아까 말한 그 채소 마켓 같은데 이렇게 매각을 권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고.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정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물건들을 팔아서 그냥 지금 애인분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괜찮네. 네. 그렇죠. 좋은 것도 다니면서 차라리 추억을 더 늘려가시는 것이 괜찮다. 좋지 않을까. 괜찮네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행동을 10번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행동을 하나 안 하는 게 더 낫다. 네. 내가 뭐 아무렇지 않아도 상대방이 싫으면 뭐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게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뭐 정말 버리기 아까워서 좀 그냥 갖고 있다라고 해도 진짜 최소한의 배려로 뭐 프로필 사진이나 애인 앞에서 이렇게 착용하는 그치. 거는 조금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럼 오늘도 해결책과 함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죠? 다 같이 해볼까요? 그 노래를 틀어줘. 자, 전 애인의 선물을 간직하고 있는 여친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민 장병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0번까지 몇 번 할까요? 자, 우리 1번 카메라 감독님께서 네. 네, 정해주시겠습니다. 36번! 네, 36번! 36개 줄했나? 와. 진짜 좋다. 와. 뭐야 이거? 어? 아! 합성이야? 아, 제시! 제시! 아. 제시!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눈눈 안나? 눈눈 안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 장병도 선물 잘 사주는 누나를 만나라. 누나를 만나라. 네. 누나. 아니면 제시 노래니까 제시가 또 쿨하잖아요. 쿨하게 이번 한 번은 넘겨라. 아니면 쿨하게. 그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한테 그 여친이 고민 장병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싫으면 어? 그러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봐라. 역시 제시! 야, 제시야. 이런 거가 너무 좋아. 와.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면서 연애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게 또 연애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민 장면도 여자친구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알다가도 모를 연인의 마음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자유롭게 살아가라 행궁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막힌 솔루션은 기본 푸짐한 선물까지 옵션인 거 아시죠?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장년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스를 빚어 오늘 우리가 사수할 인권은 뭔가요? 자, 랩부터 해야죠.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인권 보장하지.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내 거거든요, 그거.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한 살 선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렵죠. 네. 한 살도 정말 높은 형 같고 언니 같고 그럴 텐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한 살이 그냥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옛설 군설 내무반에서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대체 누가 또 어떤 일을 벌인 건지 바로 보시죠. 옛설 군설.
아, 야, 잠깐만. 이거 너 해라. 에? 아, 이거는 탱글탱글하고 척척한 테이블을 만들어준다는 그 꼬라겐 마스크팩 아닙니까? 이 귀한 걸 왜 저한테? 야, 왜긴 임마. 예뻐서 주는 거지. 야, 너 때부터 관리해야지 나중에 병장 돼가지고 이 탱탱한 피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지. 눈부셔. 아이, 그러면 지금까지 김 병장님한테 나오는 그 호광의 정체가 바로 이 콜라겐 마스크팩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야, 너 이거 아끼지 말고 써. 다 떨어지면 내가 또 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아이, 진짜 귀여워. 어, 여보세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재열 병님. 그 무슨 한편의 마스크팩 광고 같습니다. 아. 야, 김 병장님 기분 좋아하시는 거 못 봤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버지 군번한테 사랑받는 거야. 진짜 부럽습니다. 나는 박진호 상병이 아버지 군번인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원래 가만히 있으면서 남이 날 좋아해 주길 바라는 거, 이거 아주 도둑놈 심보다. 내가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지 다른 사람도 날 좋아하는 거야. 먼저 호의를 베풀어라. 다음 날. 응? 뭐야? 왜 내 사물함에 라면이 있지? 짜잔! 아이, 갑자기야. 박진호 선배님, 제가 아까 충산마트 갔다가 하도 맛있어 보이길래 하나 사왔습니다. 아, 진짜? 너 지금 나 약올리냐? 네. 어? 야, 요즘 몸 만드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런 거지. 예? 지금 거의 다 완성돼가는데. 거의 다 완성돼가는데.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야. 그쵸? 예이씨! 이런 악마의 유혹들!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야, 뭐야, 무슨 일이야?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찾고, 지금 엽소대랑 축구 경기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서 나와. 빨리 지금! 잠시 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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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아만 안 읽었어도 이기는 건데! 1대1 노마크 찬스에서 왜 백패스를 하는 건데! 네가 슛을 때렸어야지 왜 나한테 주는 건데! 죄송합니다. 저는 박진호 선배님 골맛 보시라고. 그런 조건은 제대로 주던가! 왜 내 얼굴에 직방으로 맞추는 건데! 하, 널 일부러 그랬구나. 진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밤. 야, 이재열 사물함 정리를 굉장히 잘했네. 저는 김혜경 병장이 알려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김혜경 잘했어. 저도 정리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 네. 어디 한번 볼까? 야, 정진아 얼마나 깨끗한지. 박진호 상병이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야, 이거 뭐야? 사물함이야, 쓰레기통이야? 죄송합니다. 박상병, 호인 똑바로 안 가르쳐? 죄송합니다. 나 비 약한 거 몰라? 1소대는 1시간 뒤에 재점호한다. 아우. 충성. 이게 내 얘기를 왜? 다음 날. 야, 성진아. 예? 이거 먹어라. 이게 웬? 요즘 힘들지? 잠깐 얘기 좀 할까? 잠시 뒤. 참. 아니, 그러면 그동안 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단 말이야? 예. 하긴 뭐 생각해보면 딱히 악의는 없었던 것 같네. 그런 거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너한테 무심하긴 했지. 근데 그거 다 일부러 그런 거다. 일부러 말입니까? 사실 나도 처음 입대했을 때 아버지 군번 선임이 있었는데 엄청 잘해주셨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선임이 되게 싫더라고. 그러니까 너 싫어하는 거 아니라고 걱정 마 임마. 사연이 있었는데. 박진호 선배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니야, 잘해주지 마. 그냥 멈춰 제발 거기서. 잘하긴 하네. 네, 잘 봤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와 아들 군번
야, 이거는 진짜 얘기가 끝이 없죠. 예. 자고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자들을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군생활이 달라진다. 아, 근데요. 제가 아직도 군대에 대해 배울 게 너무나도 많네요. 전 지금 이 말하는 군대에 대해서만 배울 게 많은 게 아니죠. 아! 군대면 선임 후임만 있는 거지. 아버지랑 아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우리 수민 씨가 아직 멀었네요. 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수민 씨 잘 들어보세요. 네. 이제 집에 계신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내가 자대에 2000년 2월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누군가가 2001년 2월 네. 정확하게 1년 후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정확하게 1년. 왜 한 달마다 이 기수가 또 있거든요. 네. 군대에서는 단 며칠, 몇 주 차이도 다 선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1년 차이 나는 선임을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버지 딱 1년 차이 나는. 네, 딱 1년. 자, 오늘 아버지, 아들 군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저도 이 감성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1년 선배 그냥 선배잖아요. 막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는데 막 뭐 하늘이 정해준다, 운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가 그렇게 유난인지. 예, 그 아버지 아버지 군번의 마음은 학창 시절 선배 어떤 선후배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 일단 왜 아버지겠습니까? 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요. 어떤 실수를 해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이미 그 아버지는 군 생활이 빠삭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약간 또 1년 차이라고 그냥 기간이라는 것만 보시지 말고 계급을 보시면 돼요. 상병이랑 이병. 차이가 막 한 단계 막 더 있고 중간에 말한 것처럼 기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 보는 것처럼 얼마나 귀엽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단순 1년이라는 개념보다. 일단 대부분 입대한 지 1년이 됐다 싶으면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야 너 이제 뭐 아들 들어오겠다 그렇죠. 야 너 볼 수 없어. 야 1년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저렇게 돌려서 하는 건데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나도 이제 군대 온 지 좀 됐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괜히 아들도 예뻐 보입니다. 내가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들만 보면 뭐 힘든 거 없니? 뭐 충성마트 갈래? 뭐 이런 식으로 묻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걸 겪은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 때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군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할아버지 군번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26개월, 2년 2개월. 저는 26개월하고도 일주일을 네, 복무를 해서 저한테는 아버지 군번과 할아버지 군번이에요. 그래서 3시에서 3대가 나란히 손을 잡고 충성마트에 가는 그 기분. 와, 대가족이네요. 네. 뿌듯하죠. 뿌듯해. 대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하기도 한데 네. 이게 네.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아버지, 아들, 군번 문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네. 진짜요? 그냥 군대가 있을 때부터 있지 않았나. 네. 확실한 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괜히 운명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내 군생활, 삶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내리사랑 같은 거라 자기가 받은 게 없으면 굳이 뭐 내 아들 군번한테 뭐 내 시간, 내 돈 뭐 내 노력까지 줘가면서 굳이 왜? 그러네. 뭐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아버지와 아들 군번 문화에서 전형모를 사주는. 그러니까 아버지 군번이 전통이죠. 전통. 전역을 할 때 아들 군번이 전형모를 사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고생했다는 의미로 전형모를 선물을 해주는 거고 아, 뭐 그걸 보면서 옆에서도 아, 얘 군생활 잘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근데 저때 저희 부대에 없어지는 문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게 비싸지는 거예요, 점점. 아하. 꾸밀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하. 많이 붙이고 막 엄청. 네. 뭐 점점 막 엄청 화려해지는 뭐 얘 아들 군번은 뭐 좀 싸게 해줬나. 얘 아들 군번은 너무 화려하게 해줘서. 이런 그렇죠. 비교가 되니까. 네, 비교가 돼서 저 때는 막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그 저희 때 그 아버지 군번이 아들 군번이 만약에 휴가를 나간다. 그러면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전투화에 물광 불광 다 내주고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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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아들 군번 전투화 그렇게 내주고 그리고 전투복도 딱 다리미로 쫙쫙 줄 딱 딱 대고 딱 서게 손 싹 하면 손 아! 길 정도로 쫙
맞아, 신병은 절대 못하거든요. 못하죠. 그게 이제 아들 꿈번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영광이죠. 아.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뭐가 사실 영광인지 모르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득이 되는 좋은 점 뭐 없을까요? 이제 정서적으로 부대에서 이제 적응을 잘하도록 이제 아버지께서 챙겨주시고, 또 힘든 게 없는지 이제 계속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든든한 거죠. 네. 그렇죠. 일병 성인 때 모르지만 이등병 때는 모든 게 낯설고, 그렇죠. 진짜 적응이 힘들잖아요. 예, 그런 신수투성인데 누군가가 무조건 챙겨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정말 든든하죠. 네. 그러면 뭐 지금 말하는 거는 다 장점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인간관계니까 단점도 있겠죠?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안 좋은 점? 이게 그 아버지들끼리 경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꿈번은 야, 나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 꿈번이 뭐 이것도 해주더라, 저것도 해주더라. 그러면 비교돼. 네, 누구나 다 그 비슷한 계급, 상병 계급에는 다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아들들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뭐 비교하고 이제 자랑하다 보면 예, 좀 그게 좀 피곤해질 때가 있죠. 뭐 멘토 멘티 같은 관계여서 좋긴 한데 너무 이제 이 그 아버지 군분에 대해서 약간 등에 업고 약간 윗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게 되면 전역하고 나서 그때는 야 뭐 이미 다 전역했는데 약간 좀 관계가 약간 이상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랑 더 군 생활을 오래 할 것 같아요. 무서운 군. 네. 이 문화가 군대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들을수록 신기한데 근데 군대라는 게 사실 1년 뒤에 후임이 딱 이렇게 딱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부대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아버지, 아들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러운 호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응? 아버지가 아니면 뭐겠어요? 할아버지?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아버지 군번처럼 돌봐주고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제 11개월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딱 1년 때 후임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1년 1개월 차이가 나고 그럴 때는 이제 삼촌 조카 아니면 한 13개월 14개월 차이가 나면 이제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네, 큰아버지 숙덤부. 아 재밌다. 재밌네요. 네. 자, 저희가 아버지 아들 군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인권침해 여부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다른 후임들과 다르게 정의병에게만 차갑기고는 박상병, 정의병의 인권을 침해한 건가요? 네, 이번 사안은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당연하겠죠. 뭐 박상병이 좀 차갑게 대하기는 하지만 원래 그 정의병이 어떤 권리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뭐 이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차별을 다른 병사가 좀 했다라고 해도 이게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반대로 시작은 박상병에게 잘 보이겠다는 순수한 의도였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정의병이 계속 피해를 줬잖아요, 박상병한테. 이 경우에는 정의병이 박상병의 인권을 침해한 걸까요? 네, 이번 사건은 인권침해가 네,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연관 네, 아니에요? 예, 네, 그 왜냐하면 이제 좋은 의도로 했던 일이고 그 결과가 이제 안 좋았던 것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의로 박상병을 괴롭히고 뭐 고통을 줄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상병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오호. 야, 오늘 인권 침해가 계속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러다가 저희 프로그램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 박진원 상병은 과거 아버지 군번에게 지나치게 간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박상병의 아버지 군번은 지나치게 했을 때 인권 침해를 한 걸까요? 그 사연은 인권 침해가 맞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저희 프로그램 계속 저 못 나올 뻔했어요. 못 나올 뻔했는데 과거 아버지 군번이 자신이 이제 일과 후에 막 휴식하고 있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막 여러 가지 요청을 한다든지 뭘 막 궁금해하면서 뭐 하는 거야? 막 참견하거나 한다면 이는 이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인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후임을 챙기는 따뜻한 정문화로만 끝나면 아버지 아들 군번은 참 아름다운 관계거든요. 오히려 정의병처럼 예쁨 받고 싶은데 못해서 속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정의병 저처럼 해보세요. 저처럼. 오. 김태희 병장님 오늘따라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오. 아 오늘따라 원빈 닮으신 것 같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임마! 이런 어떤 칭찬 멘트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아부성 멘트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좀 타고난 게 아니면은 처음에는 쑥스러워요. 맞아, 맞아. 아, 말이 안 안 되는데. 원빈도 안 나오고. 아, 이분이 또 싫어하시지 않을까 막 생각이 많이 드니까 안 되는데 웃으면서 위트 있게 용기를 가지고 하시면은 다 됩니다. 네. 사실 뭐 전부 다 소개팅. 그렇죠. 사실 뭐 그거는 계급에 상관없이 일병, 상병, 병장 다죠. 그렇죠. 네, 계급 상관없이 소개팅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자기 일을 못하면서 예쁨 받으려고 하면 티가 납니다. 맞아요.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진짜 예쁨 받고 싹싹한 사람은 본인 일도 맞아요. 잘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정희병에게도 아들 군번이 들어옵니다. 네, 시간은 금방이에요. 네, 믿으세요. 자, 그럼 장병의 인권을 사살아 인사! 장병 밀착형 맞춤형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은 급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군기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릴게요.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이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네, 2021년에도 장병들의 여가 시간을 꽉 채워주기 위해서 힘없이 달리는 다나카. 오늘 어떤 멘토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오늘은요. 주제를 알려드리기 전에요. 네.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2019년에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를 했었는데요. 조사 결과 초등학생 장래 희망 3위의 직업. 뭐였는지 아시는 분? 래퍼! 래퍼? 래퍼, 래퍼. 래퍼, 래퍼도 인기... 연예인. 연예인. 군인 아닐까요? 군인? 군인? 오, 군인. 과학자. 과학자, 경찰. 그렇죠. 경찰관. 우주인. 어렸을 때는 뭐 그렇죠. 위인들.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아, 크리에이터. 아, 야, 이거는... 너튜브 뭐 크리에이터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군 제대 후 크리에이터에 도전한 분들이 심상치 않게 보일 정도로 심심치 않게 아닙니까? 심심치 않게 보일 정도로 장병들 사이에서도 크리에이터 도전이 뜨거운 감자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의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한 게 콘텐츠가 정말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왜 군대 관련해서 콘텐츠를 하는 너튜브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우리 효자손 멘토님. 아, 너무 그 중에 한 분이시고.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아, 오늘부터 너튜버. 네. 오너네요, 오너. 그리고 다들 이제 채널이 있으시고, 저도 사실 채널을 있는데,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다들 뭐, 다들 한다고 하니까 막 고민이 되는데, 일단 오늘 강의를 들으면은 저도 좀 시작을 그러겠네요.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쵸,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장병분들이 군생활 중에도 너튜브에 도전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군인 복무 기본법 제 30조 및 군인 복무 기본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하면 군인은 영리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비영리 행위라도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임무를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겸직, 네,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너튜브 활동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순수한 학술 문화적 측면에서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에 영향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너튜브 방송에 군사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나 군사 기밀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다면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네. 그렇다면 마음 편히 제대 후 너튜버에 도전하고 싶은 장병분들 지금 집중해주세요. 오늘의 멘토!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오!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와. 제가 이제 멀티 직업인으로 소개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많아요. 오. 유럽 여행 TC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 칼럼니스트, 그리고 뭐 시나리오 작가, 취업을 좀 가르치기도 하고요. 네, 뭐 성신여대 교수로 있고, 그리고 요즘 직업은 너튜버입니다. 너튜버. 네. 멀티 많네요. 네. 뭐 사실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네. 책도 쓰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 책도 있고요. 작가로도. 네. 책이 좀 제가 오늘 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책이 그 너튜브에 대한 책이 좀 잘 됐어요.
너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좀 가이드가 되는 책이어가지고 오늘 제가 섭외가 돼서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사서 봐야 되겠네. 네. 그럼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그 하나나 두 개씩 꾸준히 하면은 한 1, 2년 있으면 반드시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뻥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뻥이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진짜요? 완전. 예. 아 진짜요? 완전 뻥입니다. 완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게 이 너튜브가 하면은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렌드, 성공, 핵심 비결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너튜브 대체 왜 하는가? 네. 왜 하는가? 일단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너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될지 모르겠다. 그건요. 맞아. 나는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그런 건 똑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일부터 할 거야. 그럼 어떤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막 뭘 간절한 사람? 그렇죠. 목표가 사람. 있는 사람. 그쵸? 지금 막 하고 있는 사람. 네. 이제 하고 시작한 사람. 사람. 네. 그게 왜 간절하냐면 이제 한 달 있다가 웨딩 사진을 찍을 거거든요. 뭘 말씀? 목표가 있어. 네. 웨딩 사진을 딱 찍을 거면 지금 해요. 어떻게든 합니다. 맞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요. 너튜브 광고 수익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좋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너튜브로 나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입지를 다지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뭐 너튜브를 통해서 딸과 아름다운 기록들을 너튜브로 남기고 싶다. 이런 어떤 본인 채널의 방향성이 명백하게 결정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야 될지 여기서 결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튜브 하고 싶은지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솔직하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슨 콘텐츠를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콘텐츠를 갖고 상관없이 사실 다 돈 아닙니까? 솔직하게 세 번 말씀해 줘. 돈이죠, 돈이죠, 돈이죠. 돈이잖아요. 우리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튜브는요 무대가 사라지니까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아 그러면 플랫폼을 너튜브로 무대를 옮겨서 한번 해보자. 돈이잖아요. 아니, 코미디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가 없으시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2순위예요. 바로. 아, 왜 이렇게 보이죠? 내가 이렇게 보여요? 내가 이렇게 보여요? 되게 보기 안 좋네. 보기 좋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여? 난 평생 이렇게 살아. 이렇게 보였어, 이렇게. 이렇게 보였어요. 아, 저 지려야겠다. 예, 예. 근데 우리 김대 그 MC님이 정말 네.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저렇게 이런 코미디 부흥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명분과 당위성이 너무 생기고 스토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구독을 누를 때도 야, 이 사람들 재밌는데 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 누르면서 나도 코미디 뭐 이런 것들 안 사라지게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치를 같이 부여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목적은 돈입니다. 네. 정확하게는요 기본적으로는 돈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건 사실이죠. 안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되면 그런데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광고를 통해서 내가 이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요 흔히 어그로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혹할 만한 거 들어오면 이제 욕하는 거 그런 것들. 근데 사실 돈을 버는 방법은 그것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전문가다 이쪽이 전문가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걸로 이어지는 책 강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변호사 의사 이러신 분들이 채널을 엄청 많이 개설을 하세요. 그럼 결국 내가 여기서 이제 좀 상담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어떤 손님이 되거나 그 의뢰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돈으로 가는데 그 전 단계가 신뢰감을 구축할 채널을 만들 것이냐, 재밌어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와. 두 번째, 바로 이거예요. 기획이 90%다. 너튜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거예요. 기획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네. 아니, 기획이라고 하면 뭐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올리고 다음 달에는 뭐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겠다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게 계획인지. 계획이죠.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건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의 핵심이요 컨셉입니다. 컨셉. 네. 가장 중요한 컨셉 결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컨셉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리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와 재미. 그런데 사실은 재미는요. 요즘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또 너무... 국군 장병들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할 어떤 걸 생각을 했을 맞아요. 때 과연 개그맨들이 여는 그런 채널을 이길 수 있을까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이게 재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보라도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주는 채널이 아니면 구독을 안 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이유 꽈당이라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콘서트에서 아이유가 노래하다가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조회수가 300만에 그래요. 우와. 근데 이제 과연 이 채널에는 몇 명이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게 원래 300만이면 보통은 100분의 1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3만 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2,500명. 그 뭐냐면 재밌게 있다가 여기서 내가 굳이 구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나가다 재밌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제 채널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데 한번 뭐 책이 필요해서 딱 봤어요. 근데 그러면 요거 책 리뷰해 주니까 굉장히 쓸모 있다. 나중에 구독해 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구독은 해놓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에 있어서 조금 더 구독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슬리피 씨는 그 채널 할 때 컨셉을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막 하고 있긴 한데 막 하는 컨셉. 그 어떤 기획력이 없이 그냥 추진력만 있는 상황인데 그 너튜버 채널이 되면 제가 이제 슬리피쉬 채널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런 기획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다. 네.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을 좀 한 곳에 딱 집중하면 왜냐하면 슬리피쉬 채널에 들어가면 뭐를 하려는 채널이지? 네, 그러니까 트로트를 보여주기도 하고 랩도 보여주고 심지어 그 친구 래퍼의 강아지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트로트 하나만 빡 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원이란 친구가 트로트를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하기 과정 어떻게 준비하고 네네 그 놀면 안 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노래를 발표하기 전까지 과정들을 다 보여줘요. 8주 동안 그러면서 그 노래가 발표될 때 사람들이 내가 같이 키운 노래 같은 거예요. 진짜. 네. 소름 돋았다. 진짜. 맞아. 그러니까 이건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 과정들을 공유하니까. 그리고서 음원을 딱 발표하면은 그거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날 그 음원을 다운받게 되죠. 근데 진짜 맞는 거 같아.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컨셉이라는 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흩어지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노력과 시간과 땀이 다 흩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 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진짜. 네, 오늘부터 너튜브가 되는 비결 다른 것도 알려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너튜브를 커뮤니티로 활용하라. 하는 건데요. 너튜브가 근데 커뮤니티가 있나요? 있습니다. 커뮤니티 있어요. 그래요? 근데 바로 개설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 자격이 주어져야 커뮤니티가 열려요. 그래요? 네. 그냥 영상 올리고 끝 아니에요? 근데 그런 커뮤니티 어떤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너튜브는 팬이 중요해요. 팬. 팬? 팬을 만드는 거. 내 너튜브의 팬층을 만드는 거.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쉽게 만드는 건 우리 팬만을 위한 어떤 애칭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구독자명. 네. 혹시 구독자 애칭 있으세요? 세 분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 데이님 같은 경우는 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꼰대이란 이름으로 모여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분들 부캐놀이 아주 푹 빠져 계시고요. 부캐놀이가 아니고 네. 진짜 부캐가 아니고 진짜 제가 아니에요. 진짜 다른 사람이다. 예. 그 형님은 뭐 동미 친구들이라고 부르던데. 동미 친구들. 네. 그러니까 동미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 근데 거기 채널에 아들. 있는 사람들은 우리구나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멘토님도 구독자분들 네. 부르는 애칭 있으세요? 저는 지구인 여러분. 지구인. 지식 구독자 여러분이요. 지식 구독자. 그리고 댓글을 자기가 달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대인님도 댓글 많이 다신다고 그러던데.
꼰대이 형님이요? 아, 꼰대이 형님. 그 형님이 직접 다 관리를 하신대요. 와. 하트랑 댓글을 새벽 4시까지 뭐. 일이 없으니까 그 형님이 이제 맨날 집에서 그냥 놀고 먹으니까. 뿅뿅뿅뿅. 그것만. 실시간으로 너무 달았더니 그 구독자분 한 분 진짜 할 일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달았다고. 맞아요. 네. 그런 얘기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계속 달고 계신다고. 그런 얘기가 돌아야 좋은 겁니다. 아, 이 사람 하트 중독자다 이렇게 돼야지. 하트 중독자. 얼마나 하트가 먹고 싶으면. 아 김대희 그 개콘에서 그 봤던 그분이 뭐, 어려서부터 봤던 그분이 직접 나랑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댓글을 할 때 가장 좋은 점은요. 이 댓글을 이 사람이 보고 있다. 이게 사실 댓글 달 때 악플을 덜 달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돼요. 내가 보고 있다. 네. 내가 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보고 있다. 그러면 악플러도 직접 앞에서 대놓고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덜 하게 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커뮤니티 만들려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네. 네. 그 내 시간을 드린 만큼 아무래도 어떤 좋은 어떤 선순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또 마지막 피벌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여기에 전심을 담으면 안 돼요. 이거는 부어. 아, 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 큰일 났네. 완전 뭐 그냥 전업이던데 그 형님 올인했던데. 많은 분들이요. 그래 너튜브 시작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그런 분들 많대요. 나 이걸로 한 1년, 2년 그냥 이걸로 전업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을 가지셔야 되는 분들이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쫓겨요. 그러니까 야 이걸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나쁜 선택 이런 걸 자꾸 하게 되고요. 어그로 끌려고 사람 많으면 좋은 것 같아서. 그럼 채널의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망가지거든요. 가령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막 협찬도 이것 좀 해달라고 들어오는데 정말 별 말도 안 되는 그런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흑염소 진액 이런 것 좀 해주시냐고. 그럼 책을 보면서 흑염소를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 근데 내가 이 돈에 쫓기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꼰대이 형님 채널로. 아 좋네요. 좋아하시겠다. 딱이네, 딱이네. 딱 어울리네요, 네네. 진짜. 그 이래서 컨셉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는 딱 맞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했을 때 부업으로 하다가 내가 본업에서 나오는 돈과 이걸 비교해가지고 얘가 좀 더 높다. 근데 그게 조금 높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잠깐 되다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꽤 많이 높고 앞으로의 비전도 굉장히 명확하게 보인다. 내가 컨셉이 분명해서 그럴 때는 분명히 본업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로 야 이거에 목숨을 걸고 하면 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너튜브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뭘 것 같아요? 돈! 명예. 가장 중요한 거. 뭐지? 모르겠어요. 행복.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에서 신하영 아나운서한테 제일 필요한 겁니다. 네. 시작. 오. 맞습니다. 대단하다. 시작해라. 신하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컨셉은 어떻게 할 거며 이왕 올리는데 그러면 내가 올리는데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기획이건 뭐건 간에 일단 시작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 너튜브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그 조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작한 사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한 걸음을 내디뎌야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도 갈 수 있는데 시작하지 않고서 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여기서 저처럼 될 수는 있어요. 시작은 기가 막힙니다. 네. 지금 이제 국군 장병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 이거를 그 지금만 바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가 뭐냐면 컨텐츠를 쌓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거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나만이 줄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콘텐츠 계획을 쫙 쌓은 다음에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시작하시면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도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튜브는요. 특별한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했으니까 특별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해야 되겠네.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겠다. 다 나와주세요. 섭외, 오케이. 세 명, 오케이. 탑 나왔어.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군. 구차해보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은근슬쩍 전달할 수 있는 뭐 가장 나이스한 어떤 그런 멘트. 눈이 많이 내리네요. 오늘 눈이 많이 왔어. 아, 그래. 옷 따뜻하게 눈길 조심하고. 너는 뒤통수 조심하고. 이 들어가면 사실 이제 생각이 나서 뭐 연락하는 것 같아요. 구차해 가지고. 아직 거기 살아? 아, 그럼 무서운데? 악기 실력 제로, 춤 실력은 더 제로인 장병분들을 위해 발라드 속성 마스터를 준비해봤습니다. 잘한다. 잘 따라오시면 다가오는 장기자랑에서 포상휴가는 떼놓은 당상입니다. 오케이, 드랍 더 빗. 찢었어요. 다 찢었어. 오케이.